자, 우리 질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자, 질문 읽기 전에요. 오늘의 선물은요. 뉴럴링크, 정말 따끈따끈한 우리 교수님의 책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AI를 이식하고 AI한테 조종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네. SF영화를 보면 사람이 기계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저런 걱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저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쓴 책이 저 뉴럴링크라는 책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좀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다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외부에서 이 사람을 뭐 전기 자극해서 조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라거나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뉴럴링크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주 손톱만큼 작은 부분들에다가 이제 전극을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작은 영역에 이식을 하면은 사실 여기 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아주 일부의 그런 기능들만 읽어드리거나 조절을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사람을 조종을 한다라고 하려면은 그러면 머리 전체에다가 뉴럴링크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시는 그런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사람의 뇌와 AI 연결하는 이런 기술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초보적인 그런 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터미네이터나 아니면 매트릭스나 이런 미래가 오는 거를 걱정하는 것만큼 그런 먼 미래에 이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뉴럴링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인간의 뇌로 집어넣을 수 있나요? 아, 이게 정말 궁금한 네. 거죠. 우리가 외국어를 익히지 않더라도 네, 수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얘가 대신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맞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아까 강의 자료에도 살짝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가 뇌에서 어떤 정보 교류를 할 때 사용하는 신호를 이제 뉴럴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뉴럴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뉴럴 코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얘를 뇌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컴파일러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계어가 있고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어떤 파이썬이라든가 뭐 C++라든가 이런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컴파일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사람의 뇌가 이해할 수 있는 뉴럴 코드로 변환시켜주는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럼 가능하겠죠. 가능한 얘기한 거. 컴파일러를 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전혀 모르죠. 네.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어렵지만 네. 언젠가는 그런 것도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네. 자, 마지막 QR 질문, 그 뒤에 현장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뉴럴링크 기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근한 네. 5년 안에? 네. 네. 아마 이거 5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5년 뒤면은 아마 지금 뉴럴링크가 일반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와. 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통 이제 임상 실험이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5년 지나면은 주위에서 실제 여러분들 주위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머릿속에 뉴럴링크를 삽입을 하고 생각만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소통하는 곳이 뭐 메타버스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휠체어 같은 거 제어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사지가 마비가 되셔가지고 일상 언어를 잘 못하시는 환자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그분들과 이 생각을 통해서 대화라도 가능하게 된다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환자를 곁에 두신 분들에게는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 질문으로 갈 텐데요. 교수님 네, 네. 장난 아닌 경쟁이 붙을 것 같거든요. 자, 질문자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뒤쪽에 안경 쓰신 남자분 계시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제 몸에 교수님 뇌를 이식하게 되면은 뇌공학자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저라고 할 수 있는지 그분이 궁금합니다. 와, 과학자에게 철학 질문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의 뇌가 우리 질문하신 분에게 이식이 된다고 하면 저 존재는 교수님일까요? 아니면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저분일까요? 오, 교초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2016년인가 네. 제가 당시 이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제 구독자분들에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질문을 던진 적이 제가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뭐 뇌가 가는 게 더 맞다 아니면 아니면 그 사람의 몸이 더 우선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뇌가 저기 질문해주신 분의 이제 몸으로 가게 되면은 저분이 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뇌과학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사실 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신체의 일부를 이제 이식을 하는 그러면 심장 이식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장 이식 뭐 신장 이식 그렇죠. 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뇌이식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신 이식이라고요. 전신. 뭐냐면 뇌는 가만히 있고 전신이 오는 겁니다. 그만큼 뇌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몸에 이게 뇌하고 다양한 신체 장기들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뇌가 심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네. 호흡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뇌 쪽으로 가는 어떤 신호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을 비중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95% 대 5% 정도이기 때문에 뇌가 가는 게 오히려 더 메인이 아닐까. 네. 그냥 과학적인 사실만으로 철학적이 아니라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과학적인 답변을 드리면 뇌가 더 우선이라고 네. 저는 뇌를 보냈다는 가정하에 임창한 씨 앉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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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마지막 질문. 자, 우리 보면은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맨 뒤에 분이 우리 손을 들었는데 제가 안 보이거든요. 손만 보이거든요. 네, 아 우리 어린 친구 한번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뒤에 그게 교수님의 연구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어이구 뭐야 잠깐만 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 대본을 가져가셨나요? 제 마지막 질문이 그건데 저기 네. 그래서 저기 임 교수님 저기 목표가 뭡니까? 약간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연구의 목표는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도 그 목표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그만할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추구할 목표가 이제 장애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수님께 질의응답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바로 이어서요, 여러분들. 우리 임천 교수님이 상상하시기에 이 BCI 분야가 지금처럼 발전한다면 우리가 사는 2050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편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렇게 목 아프게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뉴럴링크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20년 뒤에는. 그렇다면 제 역할은 사라지겠네요, 여러분들. 아니, 물론 이제 네.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머리 저도 접속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이 상상하는 그날이 과연 이루어질지 우리가 2050년까지 건강하게 우리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그 너머 미지와 한계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올해 선을 넘는 과학자들 첫 번째 강연자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강연들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오프라인 강연들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질문도 이렇게 질의응답도 하고 하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또 재미난 질문들도 많이 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너무 즐겁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하여튼 오늘 보람찬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